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이용기입니다. 축산단체 협의회 회장 문정재입니다. FTA 재협상을 위해서 농축산연합회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에 발표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생명산업인 먹거리를 열심히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해왔고 5년 전 FTA 협상으로 인해서 국익을 위해서 농어민들이 양보할 만큼 양보를 해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농축산물을 재협상을 한다니 그동안 피해 사례를 보면은 수치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고려하셔서 농축산물은 이번 재협상에서 꼭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축산은 한우 산업은 16만 회에서 5년이 지난 지금 반토막이 났고 자금률이 36% 이하로 떨어진 결과가 현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낙농은 사면 초과에 있는 상황이고 기타 축산업 전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면은 후보 시절에 농업을 직접 챙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이 대접받는 공무원 이상의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FTA 재협상은 농축산물은 이번 협상에서 꼭 제외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부 장관 김영덕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본부장은 분명히 FTA 5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 농축산업의 피해가 이만큼 된 이상 쌀 한 톨, 고기 한 점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협상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농축산업이 피해가 된 것은 우리 전 농축산인 더 이상 인내할 수 없고 이 산업이 전체 망가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확실하게 이행시켜 주셔야 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방한하시는 것을 농민단체가 적극 환영합니다. 이번 한미 FTA는 5년이 지난 지금 농축산업의 피해는 너무도 큽니다. 불공정 협정이므로 트럼프 대통령께서 꼭 이번에 오셔서 폐기하고 가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